그러니까 굉장히 희생을 치른 섬인데 이 집안은 죽거나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 신이 우리를 지켜줬다 이렇게 믿는 거라. 그래서 이 땅을 자기 신한테 바친 왼쪽 귀 위에다가 여자가 꽂으면 아가씨를 뜻하는 거고 오른쪽에 꽂으면 유부녀를 말하는 거고 남자가 꽂으면 토사이를 말하는 거고 데이트 코스터 시원을 돕는다. 가톨릭 유적지에서 두 사람은 종교적인 공감대를 다시 한번 이루고 오 장난 아니야. 이렇게 꼭 눌러. 그냥 이렇게 등발이 되면 그러니까. 차가 막 되게 뛰었잖아요. 방금 하면서도 되게 계속 신경 써주시고 옆에서 막 다친 데 없냐고 막 이러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되게 좀 배려심이 조금 감동받은 것 같아요. 정글토의 험난한 여정. 로맨틱한 데이트 코스라고는 말하기 힘든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이날 데이트의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다. 연애감정 프로젝트 슈퍼썸머 오늘의 데이트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데이트룰 러브샷에다 손의 감정이 미묘하게 교차할 때 손의 사랑이 조금씩 닿을 때 팔꿈치 스케이신 러브샷 안녕 프로그램을 잡으면 서로의 감정이 너무나 사랑이 딱입니다. 시원씨 명심하세요. 아, 너무 정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도 안 해봤어요. 정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영화나 뭐 방송이나 뭐 사이판 해변의 멋진 풍광을 배경으로 둘만의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는 시원. 은정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을 듯 왠지 느낌이 좋다. 아, 뭐 이런 데서 수영이나 그런 건 해야 되는데 등산을... 아, 사이판 신고 왔어. 힘들어. 아, 고마워요. 아, 가진아. 안녕하세요. 어디 언제 어디서 나타날 건데 날씨죠? 먹고 가. 공짜죠? 아유 이제라 중간에 먹고 가. 일단 먹고 봐. 먹고. 먹고. 아우 멋있네. 내 커피? 왜? 내 커피? 아이 커피? I promise everyone is all the time coffee. 국물? 다 뜨겁잖아요. 왜 차공겨? 일단 조각들 둘이 데이트하는 거 아니야? 네. 러브샷이야 러브샷. 데이트하는 러브샷이 최고요. 남자끼리 어떻게 러브샷이세요? 남자끼리 원래 남남이 그러면 선택 받든가 그러면. 여자랑 데이트하니까 선택도 못 받고 그러는 거. 여기 둘이 와갖고 쓸쓸히 와갖고 러브샷이라도 해야지. 아무도 본 사람 하나도 없이요. 어떻게 매번 받아요? 러브샷 한 번이야. 괜찮아. 그래야지 그래도 또 친근감 되고 서로 더 친해지는겨. 아유 둘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다. 아시오. 안녕히 계세요. 어디가 총각? 총각! 네. 우리 하나만 사합시다. 우리 하나만 사합시다. 얼마인데요? 네? 오늘 따지면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지? 너무 더워. 10불 되니까 커피 가더라. 아유. 역시 멋져.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총각! 저 위에도 있을 거죠? 총각! 쌍둥이가. 언젠가는 나타날게요. 손잡고 봐.
아 덥다. 총가 손 잡고 가. 아이고 요즘 어린 것들은 어른들 신경도 안 쓰고 지들끼리 손을 꽉 잡고 다니고. 이번 데이트를 커플 사진을 찍어라. 어깨도 감쌀 수 있고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커플 사진을 찍어라. 야 너무나 좋죠. 이것도 꼭 명심하시고 그럼 데이트를 잘 이용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등산을 시키고 뜨거운 커피까지 마시게 한 제작진. 불쌍한 남남 커플을 위로하기 위해 스릴 만점 ATV를 타고 달릴 기회를 주었다. 지나치